짠! 아기들이 보이시나요? 딱 봐도 지금 되게 많이 나온 거 맞죠? 아기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기들이 기어나오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 넣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짠! 무프를 알려드리자면 얘는 스노우 블랙 나이트, 여기 똑같은 애가 있어요. 클러치 메이트 스노우 블랙 나이트라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잘 아시는 슈아텐. 그리고 이런 애도 잘 아시는 슈퍼탱. 갤럭시, 아주 인기 많은 갤럭시도 나왔어요. 얘는 갤럭시 아주 퀄리티가 좋네요. 많이 까졌어. 그리고 얘가 유니버스. 미세하게 점점이가 보여요. 그리고 얘는 슈퍼레이다 WI. 얘는 유니버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이 빨간데 얘가 지금 눈을 못 떠. 알비노가 들어가 있어서 이 조명 아래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지금 깜깜하게 해줘도 못 뜬다. 오늘은 대충 이 정도. 저희 집은 땅 파면 도마뱀이 나온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습기가 차 있는데 이게 여기 알통에 따로 손구멍을 뚫어놓지 않아서 젖어있는 흙이 증발하면서 이렇게 습기가 차는데, 이게 가만히 냅두면은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이게 물기가 알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이 썩어요. 물에 닿으면 이거를 항상 닦아줘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고 다시 덮고, 애기들은 다 꺼내고, 이따가 애기들 집에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알들도 다 버려야지. 일단 덮겠습니다. 여기는 애기들만 들어있는 도마뱀 아파트.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아주고 물을 뿌려줍니다. 애기들은 수분 공급이 중요해요. 슝. 슝. 캐럿띠.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키친타올. 이렇게 다 한 칸 한 칸 애기들이 들어있어요. 물이 말라 있으면
물도 뿌려주고